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아 이제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는 1950년 6월 26일 월요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산층에도 라디오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라는 것은 오직 신문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부산진에서 기차를 타고 동네까지 와서 기차역에서 내려서 학교로 걸어갔습니다. 그때는 학교 학제가 중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였습니다. 1학년 때는 내내 격려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학년에 올라오니까 꼬마 1학년들이 격려를 붙여주니까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학교에 들어왔는데 우리 2학년 일반 교실은 별관에 있어서 수풀이 우거지고 꽃들이 둘러싸여서 향기롭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고 기뻐서 교실에 들어가서 책가방을 내려뒀는데 비상이 왔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본격적인 침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항상 전쟁이 있어서 산발신에서 그저 밀고 땡기는 전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야크기가 김포를 공격했고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이 이미 이정부에 돌입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은 무제한으로 중지하고 꼭 군인들이 학교를 접수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학교에서 통고가 있을 때까지 학교 출석은 중지하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책다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서울에서 내려오는 기차마다 기차 꼭대기 위에까지 개미처럼 피난민들이 타고 있는데 그런 현상은 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매달려서 조금만 잘못하면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위험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난간에 매달려서 피란을 부산으로 부산으로 오게 되고 삽시간 부산에는 발길 틈이 없는 피란민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그때의 삶의 참상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요사이 우리 한국의 삶을 바라보면 천지 개벽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피난민들의 삶이라는 것은 죽지 못해서 사는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마실 물도 목욕할 물은 정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었습니다.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이 허다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거기에 비교하면 천당입니다. 도저히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저의 말이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이 천당에 살면서 우리가 이 감사를 느끼지 않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때부터 만 3년 1개월 동안 계속된 전쟁의 결과로 사망, 부상, 실종, 포로된 인명 피해만 해도 한국 군인과 경찰이 62만 명이 사상했습니다. 유엔군이 15만 명, 한국 민간인이 99만 명, 북한과 중국군이 200만 명, 북한 민간인이 150만 명, 총 526만 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전쟁 고아가 10만 명의 길거리를 방황하고 전쟁 미망인 수가 30만 명이 넘었으며 피난민이 320만 명, 이산가족은 1천만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은 실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자업자득입니다. 우리가 남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무력했기 때문에 침략을 당한 것입니다. 2조 만렵의 한국의 실정을 한번 역사적으로 돌이켜봅시다. 2조 만렵에 얼마나 정권이 무능한 왕조였습니까? 부패한 정치, 사색 당파 싸움, 세국 정치, 그리고 무지하고 가난한 국민. 이와 같은 환경이 우리 한국으로 하여금 외국 침략을 당하도록 문호를 열어놓고 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했는데 하루가 쉬지 않고 사색 당파 싸움이 우리 한국에 일어나고 있어서 한국의 정치는 형편없었습니다. 2조 말 무능한 왕조는 그 측근 세력들의 활동을 부추겼습니다. 고종의 아버지였던 대원군은 그 지위를 이용해 천주교를 박해해서 수많은 천주교인들을 저 절두산 강강 건너편에 저기서 목베어 죽였습니다. 무역을 청하러 온 외국 무역선을 격파시키며 쇄국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그때만 한국의 문호를 열었어도 현대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한국은 일본 침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은 일찌감치 문호를 개방하여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서 철선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총포를 가지고 한국은 그때도 똑딱선을 가지고 있었고 활을 갖고 수레를 끌고서 사는 형편이니까 도저히 상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강행해서 외국의 문물을 차단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의 문호를 개방하라고 온 외국과 싸워서 병인 양요, 신민 양요가 일어나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또한 친일 세력들은 일본을 등에 업고 1884년 갑신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고종이 황후였던 명성황후가 청나라를 이용해 친일 세력들을 몰아냈고 러시아 등과도 교류하여 일본과 대원군 양측을 함께 견제했습니다. 일본은 이 양심을 품고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를 추종하는 무리들 역시 을미사변을 기회로 삼아 1년 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고종을 러시아 공간으로 옮기는 악완 파천을 당했습니다. 아예 나라가 엉망이었습니다. 혼돈의 혼돈을 거듭했습니다. 고종이 나라를 다스렸는지 대원군이 나라를 다스렸는지 그렇지 않냐면 명성왕후가 나라를 다스렸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고종은 아버지와 아내 신하들의 틈바구니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왕조와 정치권의 부패는 국민들을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어 1860년 최재우를 교조로 하는 동학이 창설되었고 전국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1882년에는 문호 개방을 한다고 쌀 수출하기에만 급급해 군인들에게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자 불만을 품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목군란을 일으켜 온 나라가 뒤엎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청나라는 조선에 개입할 명분을 얻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1894년에 농민들이 힘을 합해 무능한 왕조와 부패정치를 철원하자 동학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로 동학혁명은 일본에게 조선 땅에 주름할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힘을 합쳐 계획을 이루자였으나 당파와 줄세기에만 눈이 먼 정치로 오히려 나라가 더욱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910년 일본의 나라를 고스란히 넘겨져 버리고 일본에 의한 강제 병탄과 30년간의 식민지 생활에 나라도 언어도 잃고 장시 개명하여 선도 잃어버리고 징병, 노역, 수탈, 신사참배, 정신대 같은 비극적인 역사의 오명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만은 스스로 해방이 못 되었으므로 우리를 해방시켜준 사람들의 먹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일본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으면 자주 장립할 수 있었지만 연합군의 힘으로 해방이 되기 때문에 한국 땅을 미국과 소련이 38선에서 두둔강을 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유권이 상실되고 우리는 강대국의 운명의 손에 맡겨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소련과 미국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장이 된 38선이었습니다. 최냉전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은
불을 본 듯이 뻔합니다. 소련은 한반도를 제거하려고 스탈린이 북한을 완전 무장시켰고 한국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우익과 좌익의 충돌 그리고 노동운전의 혼란, 사회적인 고통과 괴로움, 양식의 부족, 그것은 도저히 필설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불보듯이 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침은 이루어졌고 한국은 역사의 기록에 찾아볼 수 없는 비극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개입 안 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써 공산화되고 노예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구절에 들어간 것 아무리 생각해도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애국가를 작사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내어놓았기 때문에 오늘날 누구든지 우리 국민은 다 한 번씩은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 번은 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같이 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에 곧장 이 사건을 회부했고 소련 대표 말리크가 불출석했습니다. 말리크가 출석했으면 유엔군이 출동할 수 없었고 한국은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리크가 불출석하고 한국의 출동이 결의되어서 유엔 16개국이 우리 한국에 파병되었습니다. 시편 118편 7절에 야훼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오후 2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 소식을 듣자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고 뉴욕의 유엔 안보리에서는 곧장 안보리가 소집되었습니다. 당시 상임 이사국은 미국, 중국, 소련, 프랑스, 영국 총 다섯 나라였는데 이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유엔군은 파견할 수 없습니다. 그 뻔하게 소련이 반대할 것은 틀림없어. 소련이 사주해서 김일성이 한국을 침략하게 만들었으니까 소련이 유엔군 파견을 반대할 것은 불을 본 듯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한다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6.25가 났을 그때 소련 스탈린이 휴가를 가면서 명령을 내리기를 내 휴가처에 절대 전화 걸지 마라. 나는 완전히 휴가하기를 원하니까 아무도 내게 전화 걸지 말라. 그래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트루먼이 안보리를 소집해서 한국 파병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소련 대표 제이코베이 말리크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왜냐, 이 중대한 사건을 스탈린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는데 스탈린이 마침 그때 휴가를 떠나면서 절대로 전화 걸지 마라. 용용 죽겠지. 그때 스탈린이 휴가를 안 갔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산화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하늘나라는 한국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리크는 발부둥을 치고 동동걸음을 걸었지만은 소련 스탈린에게 연락이 안 되므로 그는 안보리에 불출석했고 안보리에서는 일사천리로 미국이 주도해서 한국 파병을 결정하여 곧장 한국의 유엔군이 파견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 앞에서도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군이 부산에 상륙하기 전에 북한은 얼마나 월등하게 무장을 잘했던지 그들의 탱크와 야크 비행기와 그들의 대포와 그 모든 것에 우리 한국군은 바람 앞에 촛불이었었습니다. 일본 구구식 장총 가지고서 무장을 하고 대포 하나 변변이 없고 비행기는 한 대도 없고 탱크는 탱자도 없는 아주
빈손된 맹조목으로 싸워야 됐어요. 상대가 되잖아요. 물결같이 침묵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낙동강 전선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낙동강만 무너지면 부산이 떨어지고 부산이 떨어지면 한국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부산 지사관저에 계시던 이승만 대통령이 피해라는 목사들을 불러 모아서 간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우리 한국은 이제는 바다로 밀려들어가고 망합니다. 그런데 내 친구 메라드 장군이 B-29를 보내서 낙동강 전선에 융당 폭격을 해서 공산당이 남한을 점령하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이 8월 우기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은 B-29가 뜰 수가 없습니다. B-29가 뜨지 않으면 8월 한 달 우리는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 도움밖에 어찌할 도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은 주의 종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 주어서 이 나라를 구출해 주십시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란지 목사님들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고 한국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열흘 동안 철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들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기도회가 있은 이후로 정말 기적적으로 8월 한 달 내에 비가 안 왔습니다. 저는 그때 부산에 있었으니까 잘 알죠. 8월 한 달에 하늘이 못같이 푸르렀습니다. 비 한 방울 안 왔습니다. 이야, 내 남평생 그렇게 많은 비행기 처음 봤네. 아침 저녁으로 하늘이 B-29로 새까맣습니다.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푸른 하늘에 B-29 편대가 새까맣게 낙동강 전선으로 낙동강 전선으로 와서 폭탄을 그냥 막 비우듯이 퍼부은 거예요. 비우듯이 퍼부었어. 저기도 날아가네요. 폭탄 터지는 소리가 부산에 사는 우리들 귀에도 쟁쟁하게 들렸습니다. 만일 그때 비가 와서 B-29의 융단 폭격이 없었으면 우리는 갔어요. 그때 물밀듯이 밀려오는 공산군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선이 막아졌을 때 메라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을 해서 허리를 끊어버리니까 동안에든 쥐가 된 공산군은 퇴주하기 시작하고, 그 길로부터 38선을 넘어 저 청진까지 유엔군이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전선은 역전되어 서울을 회복하고 두만강까지 북진했으나 중국군이 개입하더므로 할 수 없이 전선이 교착되고 1954년 7월 27일 휴전이 될 때까지 피 흘린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일의 계획은 사람에게서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소련과 중공의 후원을 받아 김일성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소나기에 넣으려고 했으나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간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옮기시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구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허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이 온갖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도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인간 뜻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여러분 완전히 파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뜻이 계셔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 한국을 제시한 국가로 세우셔서 아시아와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야 이런 기적이 역사상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기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한국의 요사의 실정들이 6.25를 알지 못하고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남은 우리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과 우방의 군사적 물질 도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고 그 당시에 살아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라가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미국과 우방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생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미국과 우방이 식량과 이복, 의약품을 원조 안 해줬으면 우리가 못 살아났지.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 피라미니 개미 때처럼 부산으로 모여와서 아글바글 하는데 뭘 먹고 살아요? 미국에서 온 밀가루 포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꿀꿀이죽, 그 다음엔 의복, 의약품, 이런 거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때 상황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입술로 설명해봐도 얼마나 그때 상황이 위급하고 비극적이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은 전부 산만대에 올라가서 여우굴처럼 굴을 파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양철이나 박스로서 덮어서 비와 추위를 가리우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기 때문에 사람 죽는 것이 별로 심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게 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미국과 우방의 식량과 이복, 의약품 원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미국이 있기 때문에 심적인 의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때는 미국이 천당인 줄 알았습니다. 요사에 가보니까 별 볼 일 없지만은 천당 같아요. 그때는 난 이번에도 뉴욕 가서 느꼈습니다. 뉴욕이 미국의 최대 도시 아닙니까? 뉴욕에 가서 그 거리를 걸어봐도 심상해요. 왜? 우리 한국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6.25 때는 밑자만 불러도 자다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물자가 풍부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는 것이라 미국 사람에게 쪼그랬다 하나 주인감 하나 안 받아먹은 사람이 없으며, 우리가 미국의 밀가루 의복을 먹고 안 입어본 사람 없으며, 군대 부대에서 나오는 꿀꿀이 죽 안 먹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받고 심적으로 의지하고 희망을 가졌으며 한국의 재건의 기본적인 원조가 되었습니다. 한국 같은 망한 나라를 누가 도와줍니까? 8.15 해방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원조했습니다. 한국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제통계연보를 보면 1945년 6월 25일 발발 전인 1950년까지 미국은 우리나라의 금액으로 따지면 약 5억 8,400만 달러를 원조했고, 전쟁 이후 1965년까지 약 33억 달러나 원조해 주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군사적, 물질적인 원조를 해주어 한국 재건의 기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문제된다고. 아무 도움 없이 우리 한국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국에서 생산한 모든 물건은 미국에서 관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들어가서 팔게 해서 돈을 벌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터전은 미국이 도와준 것입니다. 우리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받은 은혜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지금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우리 적인가를 혼돈을 하고 있어요. 국민일보 6월 20일자 김상훈 씨의 논설에 보면 뭉치면 죽는다는 글이 있어서 내가 감격적으로 읽고 그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모두 뿔 달린 괴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웃고 슬퍼하는 주위의 보통 사람들과 똑같다는 걸 느꼈어요. 세계의 냉전 구도가 무너진 뒤 북한과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달라진 남북관계를 얘기할 때면 오래 인용된 말입니다. 최근 남과 북을 뭉치면 죽는다는 책을 낸 박성조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등 서울대 행정대학원 통일정책연구팀은 통일 독일의 경험을 토대로 남북한의 상황을 고찰한 주장은 이와 같습니다. 체제와 이념 앞에 막역한 동족 개념은 얼마나 허망한가. 오늘날 동수독 사람들은 통일 후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쏟아부었음에도 동화되지 못한 채 서로 비난하면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고 푸념합니다. 마찬가지로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라는 상징만 존재할 뿐 가치관과 체험 등에서 어떤 공감대도 없습니다. 은혜와 외모를 빼면 같은 점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질성을 무시하고 같은 동족이니까 무조건 통일해야 한다, 뭉쳐야 한다는 주장은 함께 죽자는 얘기일 뿐인 것입니다. 북한은 자꾸 말합니다. 민족끼리 하나 되자, 비료내놓아라. 민족끼리 하나 되자, 돈 내놔라. 민족끼리 하나 되자 도와달라. 얼마나 여러분 민족끼리 하나 되자는 말이 거짓말이고 엉터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 오늘날의 시대는 민족이나 혈족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같은 민족인데도 한 병사가 자기 동료 8명을 총으로 쏴 죽였지 않습니까? 이해가 틀리면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시대에 민족과 혈통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상이 같아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상은 민족과 혈족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북한이 민족이면 왜 6.25 사변 때 내려와서 그렇게 많은 동족을 살상하고 죽였습니까? 사상이 같으면 민족이 같지 않더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동맹을 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사상이 틀리면 아무리 민족이 혈족이라 해도 물고 찍고 싸우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끼리라는 말은 너무나 허구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민족끼리 하나 되자고 하면서 웃음을 웃고 입에 뻗어버린 말을 하면서 북핵도에는 총과 원자탄이 들어있습니다. 총과 원자탄을 북핵도에 넣고서 민족끼리 하나 되자, 우리 함께 살자. 어떻게?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끼리 하나가 되려면 사상이 하나가 돼야 되고 문화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6.25 사변 난 지 55년 동안 북한과 우리는 같은 언어와 같은 혈색을 가졌지만은 속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김일성, 김정일이 민족이 되었지 대한민국과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상이 다르고 체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허구인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 말을 같이 대고 휴전선을 같이 하고 있으니 북한이 굶으면 우리가 협조라고 인류의 즉 동포회를 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쌀도 보내는 것 좋아요. 비료 보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민족이니까 한 이름으로 우리 전부 다 무장해버리고 얼싸안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포켓도에 감춰놓던 총과 원자탄 내놓고 이놈아 너희들 전부 우리 종대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야욕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존재하는 이상 적화 통일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사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사상을 이루기 위해서 상황이 나쁘면 웃고 상황이 좋으면 주먹치고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원자탄을 가졌다고 공공연히 주장을 합니다. 원자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자탄 안 가졌다고 변명해 주는 것이 우리 정부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세계에서 안 가졌다, 안 가졌다, 북한 원자탄 안 가졌다, 그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그건 실제 안 그렇다. 그런데 북한은 가졌다. 우리 테레비에서 우리 가졌다. 북한이 가졌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안 가졌다고 앞을 쓰고 뒤를 쓰고 변명을 합니까? 나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줄 건 죽고 받을 건 받고 당당해야지. 왜 무릎을 꿇고 꿇려서 끌려 들어가고 애기를 벗고 사정을 합니까? 마귀하고 대화와 타협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대화와 타협 아무리 해봐도 마귀가 여러분 대화와 타협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북한이 원자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함께 망합니다. 그건 왜냐? 북한이 본격적으로 원자탄을 가지면 우리의 군사력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원자탄으로 협박 공갈하면 밥 달라면 밥 줘야 되고 쌀 달라면 쌀 줘야 되고 돈 달라면 돈 줘야 되고 나라를 내놓으라면 나라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탄의 그 위력 앞에 우리 한국의 모든 무장은 해제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일본이 가만히 있습니까? 일본이 순식간에 핵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북한의 핵에 압박을 당하고 일본의 원자핵에 위협을 당하고 온 아시아가 핵무장의 바람이 휘몰아올 것이요, 미국이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반드시 미국은 응징을 하고 한국은 불바다가 되고 한국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북한이 원자탄 가지는 것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남북한 동시에 자멸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물러가라고 큰 소리 하는데 그런 소리 해서는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살아남지 못하지만 군사적으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의 반말년 역사 중에 중국이 언제 우리를 감싸주고 돌봐주십니까? 항상 역사적으로 중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끼쳤는데 이제 와서 중국을 끌어안고 중국에 빌빌댄다고 우리가 살아날 길이 있는 줄 압니까? 피를 흘린 같은 동맹국과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6.25 때 한국에 파병한 유엔 16개국은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카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대만, 그리스, 남아공화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노르웨이 등인 것입니다. 유엔군 파병 수는 약 35만 명인데 그 사상자 수는 15만 4,881명입니다. 미국 군인이 우리 한국에 와서 3만 7천 명이 죽었고 영국 군인이 1,078명이 죽었고 터키 군인이 742명이 죽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피 흘려 싸워준 우방들입니다. 국민일보에 난 한 터키 참전 용사의 말에는 3개월간 군화도 못 벗고 싸워 양말이 썩기도 했지만 한국의 공성마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분들하고 우리가 손을 잡고 계속 나가야죠. 우리와 함께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려준 사상이 같은 동맹, 그들이 우리의 동맹인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역사적인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과거를 돌아다보고 정치가 될 때야 나라가 삽니다. 뭐 정치가 어떻게 된 우리 상황이 뭐냐? 그렇지 않아요. 정치가 잘 때야 나라가 살아요. 꿈과 지도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정치인이 들어와야지 밤낮으로 싸움만 하고 당이 당량만 추구하는 옛날에 2조 말에 우리 한국이 망할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을 연속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정말 애국애족하는 정치인들이 돼야 돼요.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치인이 돼야죠. 부정부패가 없는 정치들이 됩니다.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정권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낙심하고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현명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든지 대통령을 뽑든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사람을 선택해야지 전라도기 때문에 찍자, 경상도기 때문에 찍자, 젊은 사람들에게 찍자, 나이 먹은 사람에게 찍자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결과는 우리가 걸머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상도든 전라도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애족하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을 우리 정치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국민이 현명해져야 돼요. 나라가 망하는데 경상도 안 망하고 전라도 안 망할 줄 압니까? 나라가 많은데 경상도 전라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아끼고 협동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도 내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적인 내분, 사회적인 내분, 계층 간의 내분이 있어야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밀어줘야 돼요. 빌립보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부강한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 온 국민이 합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일본에 망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군함을 가져오는데 우리 한국은 나무배 똑딱선을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일본은 대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활을 가지고 달라듭니다. 현대화된 소총을 가지고 있는데 창을 가지고서 어떻게 대합니까? 그러니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망해버렸죠. 우리 국가가 힘이 있어야 자기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의 눈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닭똥같은 눈물 흘려봐도 누가 도와주는 줄 압니까? 힘이 있어야 자기를 지킬 수가 있고 힘이 있어야 세계에 나가도 대접받을 수 있어요. 정말로 천지 개벽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오늘 이 정도 한국이 잘 삽니다. 세계 무역의 11째나 되고 세계 부의 12째 되는 나라가 되었으므로 어느 곳에 가나 한국이라면 대접을 받고 한국 제품이 온 세계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으니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부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못 살게 해버리면 이 나라는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의 정신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한국 중심의 우뚝이 확실하게 서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교회는 빛으로 우리의 사회를 증하게 하고 소금으로 증하게 하고 빛으로 우리나라가 갈 길을 밝게 비추어야 되는 것이니 사회의 빛이 되고 도덕적인 소금이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서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보십시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대학로에서 모여서 우리 6.25 기념으로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하나도 남김없이 하늘나라에 다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때문에 한국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날에 내가 저와 같이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해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합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높여주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희망이 있다는 것은 한국에 1200만 성도가 있고 5만 교회가 있고 10만 주의 종이 있다는 이것이 우리 한국의 최후의 보루요 한국의 가장 큰 희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의 교회를 계산해 놨지만 그들이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실 때 남자만 5천명 부녀자 2만 명이 왔을 때 그들을 먹을 것을 주라고 했으나 빌립은 때도 늦었고 돈도 없고 음식 살 것도 없으니 못 먹인다고 했으나 거기에 안드레는 광야에 때가 늦고 돈도 없고 음식 살 곳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신 것을 계산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먹이고 12바구니 남았지. 오늘날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도 우리가 알 것은 한국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국이 광야같이 되어도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개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한국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주님의 백성들이 있고 주님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 이제 한국이 옛날 6.25처럼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사조처럼 6.25의 잿더미 위에서 오늘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정치, 군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6.25와 같은 민족적 비극을 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거기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6.25의 전쟁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천지개벽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불과 55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안 하고야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여러 나라보다 우리가 더 잘 살게 되었으니 아버지의 기적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을 감사하게 생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이 불과 55년 만에 폐허에서 이렇게 강성에 잘 사는 나라가 된 것도 감사한데 나중에 천당에 가면 얼마나 천당이 좋겠습니까? 도저히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나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주님과 같이 살고 이 땅을 떠날 때에도 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